네. 다시 한번 교체가 경주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도현 키퍼가 김예린 키퍼 대신 나오고 있는데 자 승부차기를 염두한 교체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이수빈 선수부터 차게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공의 중요성 상당합니다. 김도현 골키퍼가 승부차기를 위해서 교체 투입이 된 만큼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수빈! 이수빈! 막혔습니다! 김도현 키퍼가 시작부터 선방출을 보여줍니다! 오늘 경기 처음으로 공을 만지게 되는데 그 선방이 이수빈 선수의 킥을 막았습니다. 완벽하게 방향을 예측하면서 안정적으로 세이브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경주 한수원의 첫 번째 키커 역시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혜영 선수가 나오게 됐는데요. 앞서서 화천의 주장 이수빈 선수는 막혔습니다. 김혜영 김혜영 선방합니다. 막았습니다. 이번에도 막았습니다. 두 골키퍼의 대단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 팀의 주장들을 좌절하게 하는 키퍼들의 멋진 선방. 놀라운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도현 골키퍼와 김민혁 골키퍼가 나란히 선방을 해내면서 자 0대0 다시 한번 균형이 일단 맞춰졌습니다. 화천의 두 번째 키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체 투입된 박다희 선수인데요. 앞서서 두 명의 골키퍼들이 대단한 선방쇼를 보여줬기 때문에 키커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오른발! 오! 막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화천의 슛. 박다희 선수였는데 자 지금은 한 번 더 보시죠. 그냥 벗어났습니다. 이번에도 김도현 골키퍼가 정확하게 방향을 읽었고요. 서아리 선수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승부차기 성공한 선수가 아직 없습니다. 총 3명의 선수들이 차게 돼서 모두 실패를 했고 자 이번엔 서아리 긴장되는 상황 슈팅! 오! 골대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넣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4명의 키커가 모두 실축을 했습니다. 방향은 완벽하게 속여냈지만 골대를 맞췄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양팀 모두 현재까지 실축을 하게 됐습니다. 화천이 세 번째 키커 윤지현 선수 자 이번에는 첫 득점이 들어갈 수 있을지 아무래도 시작부터 김도현 키퍼와 김민영 키퍼의 선방이 나왔기 때문에 키커들이 조금씩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지연 자 정말 알 수 없는 승부차기입니다. 윤지연이 갑니다. 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도 방향을 읽었던 김도현 키퍼였는데요. 첫 득점이 화천의 세 번째 키커만에 들어갔습니다. 방향을 읽었지만 잘 깔아차면서 왼쪽 구석을 노렸던 윤지연 선수의 킥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경주는 정영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천 K스포가 이제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데요. 정영아 선수가 맞불을 놓게 된다면 원점 정영아! 정영아! 완벽히 속였습니다. 1대1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고 있는 정영아 선수였습니다. 완벽하게 김민혁 골키퍼를 속여내면서 침착하게 오른쪽 구석을 봤습니다. 이어서 화천 K스포의 고유진. 두 번씩의 실축을 양팀이 주고받고 난 후에 세 번째 킥은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이 이후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고유진 슈팅! 어! 골대! 골포스트를 맞춥니다! 다시 한번 실축하고 있는 화천 K스포! 아, 그리고 김도현 골키퍼가 정말 대단한 게 현재까지 방향을 모두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석을 노리는 슛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화천인데 지금은 골대를 때렸습니다. 경주한 수원의 이은지 선수가 네 번째 키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은지 선수가 앞서서 이번 경기 전반전에서 골대를 강타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킥을 보겠습니다. 이은지 대 김민영 갑니다! 확실하게 차놓습니다.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경주한 수원 2대1로 앞서갑니다. 방향을 읽었지만 이은지 선수의 킥이 워낙 날카로웠습니다. 네, 부담되는 상황에서 성공을 하게 됐고요. 이제 화천 K스포 이정은 선수에게 화천 K스포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게 된다면 경주한 수원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현재까지 방향을 모두 읽었던 경주한 수원의 김도현, 화천의 5번 키커 이정은. 이정은 속여넣었습니다. 결국 화천 K스포 끝까지 가게 됩니다. 이정은 선수가 완벽하게 타이밍을 뺏어내면서 오른쪽 구석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했던 경기를 마무리 지을 선수 나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희가 득점을 한다면 경주한 수원은 곧바로 결승 진출, 다시 한번 인천을 만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화천 K스포가 이를 막아낸다면 승부차기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이어집니다. 나희 대 김민영, 김민영 대 나희, 마지막 킥이 될 수 있습니다. 나희 갑니다! 성공합니다! 2021년의 리턴 매치가 결승전에서도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승에 올라오는 팀은 경주한 수원, 그리고 나이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리 상태가 좋지 않았던 나이였는데요. 마지막 키커로서의 부담을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승부차기 정말 끝까지 갔던 혈투. 아, 김민영 골키퍼와 김도현 골키퍼의 방향을 여러 번 읽는 대결이 나오면서 키커들이 많은 부담감에 처하게 됐고요. 결국 화천은 세 번의 실축, 경주는 두 번의 실축을 하게 되면서 승부차기에서도 멋진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김도현 골키퍼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화천 K스포의 다섯 번의 킥을 모두 방향을 읽어내면서 결국